안녕하세요. 모터인사이드의 김지영입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자동차인들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2008 부산 국제 모터쇼 때문인데요. 덱스코에서는 10여 개국의 약 150여 개 업체가 1,800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국내외 다양한 자동차와 관련 부품들을 전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마련해뒀기 때문에 관람객들에게는 정보와 볼거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부산 국제 모터쇼에 대한 소식과 그 밖에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소식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한 주의 자동차 업계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 한 주간의 이슈입니다. 이번 주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기 위해 이곳 저곳을 종횡무진한 이자연 기자, 이수희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자연 기자가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의 소식이라고 하면 단연 부산 국제 모터쇼를 꼽을 텐데요. 그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타이어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타이어에 대한 정보와 BMW 코리아에서 진행한 미니 트랙데이에 대한 소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같은 차라고 해도 어떤 타이어를 쓰느냐에 따라 차의 성능과 승차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차와 운전 습관에 맞는 타이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타이어는 종류에 따라 그 기능과 특징이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타이어를 고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품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일단 타이어 옆면을 보시게 되면 타이어의 제조사 및 브랜드명, 사이즈, 또한 그 타이어의 최고 속도 등급 및 최대 하중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를 보시게 되면 자기 차에 맞는 적합한 타이어를 판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타이어 폭이 넓게 되면 운전 성능 및 조향 성능은 좋아지지만 그 반면에 연비가 좀 안 좋아집니다. 접지 면적이 좁은 타이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승차감은 좋아지지만 핸들링이 나빠지는 점이 있습니다. 예, 타이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어 측정 공기압으로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타이어 공기압을 측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측정해 주는 것이 좋고 타이어 옆면에 삼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을 안쪽으로 따라가 보면 접지면에 돌기 형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1.6mm입니다. 장구량이 1.6mm가 되게 되면 타이어를 반드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거리 운행이나 고속주행을 할 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타이어 공기압을 반드시 체크하고 적당한 시기에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바르게 확인하고 자신의 운전 습관이나 차에 알맞는 타이어를 고른다면 더 좋은 성능과 승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가 새로운 고성능 모델 미니 쿠퍼 S JCW의 국내 런칭을 앞두고 미니 트랙데이 2008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익스트림 레이싱을 시작으로 포토세션과 짐카나, 코스 드라이빙 이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그 JCW라는 모델을 런칭하는 데 있어서 저희 런칭 행사 겸 저희가 매년 갖는 그 트랙데이를 겸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이번 JCW는 존 쿠퍼 웍스라는 그 튜닝 업체에서 저희 그 미니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한 그 튜닝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그 마력이나 이런 것이 쿠퍼 S보다 훨씬 향상된 모델을 보시면 됩니다. 그 마력은 192마력이고 제로 106.9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향상이 된 모델이고 외관이나 엔진 쪽 이쪽에서 많이 향상된 그 하이엔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미니 트랙데이 행사는 미니 쿠퍼 S JCW의 소개와 더불어 일반인들도 직접 레이싱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미니 트랙데이에 소개된 미니 쿠퍼 S JCW는 좀 더 향상된 성능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이어만으로 승차감을 좌지우지할 수 있네요. 무엇보다 수명이 다한 타이어를 쓰는 것이 가장 나쁠 것 같은데요. 교체 시기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네, 일반적으로 타이어의 내구 연화는 생산 시점을 기준으로 약 3년 정도로 봅니다. 3년이 넘은 타이어라면 새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요. 만약 중고차를 샀다거나 다른 차에 달았던 타이어를 갈아 끼워 생산 시기가 정확하지 않다면 타이어 옆면을 잘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타이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다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타이어의 위치를 교환해 주는 것인데요. 장착 위치에 따라서 마모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1만 킬로미터를 달린 뒤에는 타이어 4개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덜 다른 타이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다른 곳에 달면 타이어의 표면이 고르게 유지되고 그만큼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BMW의 미니 쿠퍼 출시 소식도 반가웠습니다. 트랙데이란 행사도 참 이색적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습니까? 네, 이날 행사는 세 가지 코스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원뿌령 장애물이 놓인 코스를 누가 가장 먼저 달리는가를 살피는 자동차 경주와 여러 미니쿠퍼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트랙 세네 바퀴를 도는 트랙 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 레이싱팀의 전문 레이서가 알려주는 이론 교육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날의 행사는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이런 행사는 2005년 처음 출시한 이후 세 번째로 보는 것 같은데요. 행사 주최자도 참여자도 모두 유쾌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다음은 기다리시던 2008 부산 모터쇼 소식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의 차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처음 선보이는 차들도 많았습니다. 우선 현장 분위기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2008 부산국제모터쇼가 지난 2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됐습니다. 1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등 10개국에서 156개 업체가 참가했고 24개 브랜드에서 156대의 자동차를 출품했습니다. 컨셉트카와 친환경 자동차, 획기적으로 연비 개선을 이룬 디젤차 등이 전시됐고 이 중 22대는 아시아와 한국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입차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 렉서스, 혼다, 폭스바겐, 푸조 등 14개 브랜드가 참가해 세단과 컨버터블, SUV, 쿠페 등을 전시했고 국내에서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GM대우, 쌍용차 등 5개 승용차 브랜드와 대우버스, 현대상용, 기아상용 등 3개 상용차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업체 전시장인 제2관에서는 자동차의 구조와 원리, 첨단 부품 기술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시 외에도 모형 자동차, 미니카, 튜닝카를 전시하고 자동차 아트 페인팅, 카오디오 페스티벌, 무선조종 자동차 경주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매일 한 대씩 자동차 경품 추첨 행사가 열려 국산차 8대와 수입차 2대 등 총 10대가 관람객들에게 제공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부산 국제모터쇼는 지난해까지 3회 연속 100만 명 관객 돌파라는 진기록을 세웠는데요. 올해도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습니까? 네, 올해도 다양한 부대 행사와 푸짐한 경품 등의 영향으로 행사 초반 1일 관람객 수가 약 10만 명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볼거리는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높였고 사이버 수출 상담회, 기술 세미나, 부품 구매 정책 설명회 등은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네, 자동차의 차세대 신기술과 미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동차들이 참가했는지 궁금한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저는 수입차 위주로 취재했습니다. 총 14개 외국 브랜드가 참여했는데요. 어떤 자동차들을 만날 수 있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자연입니다. 자동차, 생활을 넘어 문화로 5월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2008 부산 국제 모터쇼에는 총 10개국 15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비교 전시를 통해 국내 관련 업계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참가한 외국 자동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생활을 넘어 문화로라는 주제로 2008 부산 국제 모터쇼가 부산 백스코 전시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모터쇼에 참가한 브랜드는 볼보, BMW, 아우디, 인피니티 등 총 14개이며 이 중 벤틀리와 포르쉐는 부산 모터쇼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전시 모델은 총 66개이며 디젤, 하이브리드, 컨버터블, SUV, 쿠페 등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과 베스트셀링카, 디젤,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를 전시해 다양한 수입 자동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TDV8, 메르세데스-벤츠의 SL63AMG 등 9개 모델은 국내에 최초로 소개됐습니다. 북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볼보는 최적의 온오프로드 MUV인 올류 XC70과
최고급 세단 올류 S80 익제큐티브, 프리미엄 히치백 C30, 세계 최초 3피스 하드톱 컨버터블 올류 C70 등 4개 모델을 이번 모터쇼에서 선보였습니다. 저기 뒤쪽에 써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볼보의 기본 철학은 We design cars for a better life. 결국 그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에 이바지하는 그런 차를 만든다는 것이 저희 회사의 기본 철학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대조적인 흑백 공간에 펀 투 드라이브와 퍼포먼스라는 주제로 두 개의 전시관을 열고 친환경 디젤과 고성능 디젤을 각각 전시했습니다. 세련된 흑백 대비를 통해 보다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해냈습니다. 예,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번 2008년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 네 종의 CDI 친환경 모델을 선보이고 그리고 검은색으로 된 그 고성능 차량 AMG 모델 네 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대 모델로 이번 국제 모터쇼에 선보이고 있고요. 제 뒤로 보이시는 모델이 SL63 AMG입니다. 이번 SL63 AMG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게 되는 거고요. 아마 하반기 중에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SL63 AMG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그 메르세데스가 항상 강조하는 안전, 최고의 안전과 그 최고의 퍼포먼스, 엔진을 비롯한 브레이크,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최첨단 기술들이 접목된 차량으로 아마 모든 사람들의 드림카로 불려지는 그런 이유를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BMW는 최근 출시한 U650i 컨버터블을 비롯해 스포츠 세단 M5와 335i 컨버터블 등을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이노베이션 존을 마련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네, 이번에 BMW는 총 6대의 차량을 전시했고요. 이와는 별도로 BMW 모터사이클에서 또 2대의 모터사이클을 전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BMW 부스의 컨셉은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BMW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노버티브한 그 기술들, 예를 들면 뭐 X드라이브라든가 액티브 스티어링,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등을 이제 그 여러 가지 벽면에다가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도 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터치스크린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고객들이 좀 쉬어가실 수 있는 그런 VIP 라운지를 또 2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와 있는 차들이 다 메인 모델인데요. 뒤쪽에 보이시는 그 BMW의 750 Li 스페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1월에 국내 200대 한정 판매로 새롭게 선보인 차량이고요. 특히 인디비주얼 옵션이 장착돼서 보다 나만의 그런 차를 원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한 최상의 차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은 강력하고 스포티한 면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부산 모터쇼에서 골프 R32와 투아렉 R9을 공개했습니다. 저희 폭스바겐 지금 컨셉이 차는 나온 건 5대고요. 지금 저희 그 부스의 특징은 뭐 스포티함, 다이나믹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 대표하는 차종은 그 골프에 가장 강력한 R32. 골프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차고 요 R32 같은 경우에는 제로 빼기 6.2초대밖에 안 돼요. 그만큼 100km에 대한 그러니까 도달하는 시간이 되게 짧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변속 시간이 0.02초밖에 안 되는 그 폭스바겐 대표하는 DSG 변속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항상 사륜 구동에다가 그러니까 토크라든지 힘이 250마력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대단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 서스펜션이 스포츠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나믹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우디는 TTS 로드스터를 공개하고 프레스티지와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예, 우리 그 이번 부산 모터쇼에는 그 아우디 총 5대의 차량을 전시를 하게 되고요. 우리 이번에 그 전시하는 차량과 또 부스의 컨셉은 다이나믹과 프레스티지 이 두 가지 컨셉을 한꺼번에 조합을 시켰습니다. 뭐 그거 마찬가지로 블랙 칼라 또는 우리 회사의 오리지널 컬러인 오렌지. 그래서 오늘 주 자동차에도 오렌지 컬러를 입을 선택을 했고요. 총 그 R8이나 또는 Q7 이런 그 스포티한 차종들에 더불어서 또 A6도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패키지를 적용시킨 스포티한 차들로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 오늘의 주인공인 그 TTS는요,
저희 뭐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TT 로드스터의 그 스포츠 버전입니다. 그 TTS고요. 뭐 국내에는 아마 내년쯤에 저희가 선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똑같은 2000cc 터보 차저를 이용했는데 기존의 200마력에서 272마력으로 크게 성능이 향상됐고요. 또 아우디의 컨셉인 그 콰트로 즉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그런 차로 구성이 됐고 또 보시다시피 컬러도 굉장히 아름다운 오렌지 컬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환경 친화적 성능을 강조하는 렉서스는 세계 최초의 V8 하이브리드 플래그십 세단인 LS600HL과 첨단 기술력을 보여주는 컷 엔진을 전시하고 성능과 디자인이 향상된 스포츠 세단 GS460, 인텔리전트 스포츠 세단 IS250, 럭셔리 패밀리 세단 ES350 등을 선보였습니다. 환경 친화적 성능 구현을 목적으로 개발된 LS600HL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킬로미터당 245.5g으로 낮췄으며 신개발 V8 5L 엔진과 고출력 모터의 하이브리드 시너지 드라이브를 통해 445마력의 동력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닛산의 글로벌 브랜드 인피니티는 뉴 인피니티 M 시리즈를 선보여 우아하고 역동적인 디자인과 인피니티 특유의 주행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인피니티 차량은 총 5대가 전시되고요. 1월에 런칭한 EX 모델, 저희 플래그십 모델인 M35, 45가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스트셀링 모델인 G35, 그리고 G37 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모터쇼에서 각 차량의 특징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EX 같은 경우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고요. M45에 설치되어 있는 그 리어 DVD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카 시스템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M45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서도 DVD를 가족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 8인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14개의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영화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푸조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품질, 역동성 등의 핵심 가치를 관람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번 모터쇼를 준비했습니다. 푸조만의 독특한 개성을 느낄 수 있는 207 시리즈의 대표 모델인 207 GT, 207 CC를 비롯해 국내 수입 디젤차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307 SW HDI와 407 HDI, 607 HDI 등 총 5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바디 타입과 차별화된 스타일링을 보여주는 컴팩트 해치백의 새로운 기술을 제시하는 푸조 207 GT는 역동적이고 강력한 사자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번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 푸조 전시 부스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푸조 전시장 CI인 블루박스 컨셉으로 꾸며졌습니다. 또한 클래식카부터 컨셉카까지 100년이 넘는 푸조 브랜드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브랜드 킷을 비롯해 푸조 의류, 가방 등 라이프스타일 컬렉션도 함께 전시해 푸조가 제시하는 복합 라이프스타일 문화 공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SUV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랜드로버는 럭셔리 SUV의 대명사인 레인지로버 TDB8, 차세대 패밀리 SUV 디스커버리 3 TDB6, 첨단 온로드 성능을 배가한 레인지로버 스포츠 V8, 프리미엄 컴팩트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프리랜더 2 TD4 등 총 4개 모델을 전시하고 이번 모터쇼를 통해 레인지로버 TDB8을 국내에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레인지로버는 웅장한 내외부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로 완벽한 럭셔리 SUV로 평을 받고 있는 랜드로버의 최상급 모델이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엔진 중 하나로 손꼽히는 TDB8 엔진 덕분에 레인지로버 디젤은 최고 출력 272마력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 제규어는 스포츠 쿠페 스타일의 5인승 XF와 엔트리 디젤 세단 X타입의 2.2D를 이번 모터쇼를 통해 국내에 최초로 공개하고 베스트 디젤 세단 XJ 2.7D LWB와 스포츠카 XKR 컨버터블 등 총 4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X타입 디젤은 2.2L 터보 엔진과 패들 시프트 방식의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 출력이 145마력이며 동급 최고 수준의 공인연비를 갖추어 힘과 경제성이 돋보입니다.
미니는 미니 쿠퍼 클럽맨과 미니 쿠퍼 SJCW를 선보이고 이번 모터쇼를 통해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사이드워크를 국내에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미니 컨버터블은 동급 모델 중 유일하게 170마력을 지닌 고성능 모델로 미니의 디자인적 특징과 조화를 그대로 계승했으며 측면 라인에 크롬 스트립이 더해져 강력한 성능을 차량 디자인에 접목했습니다. 포르쉐는 매년 엄격해지는 배기가스 기준 및 차세대 저공해 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진정한 로드스터의 정의라 불리는 박스터 모델 중 박스터 S는 로드스터의 개념을 더 스포티하고 강렬하게 연출했습니다. 또한 3.4리터로 더욱 커진 박스터 엔진은 베리오캠 기술이 가미됐습니다. 포르쉐 카이멘은 다이나믹한 성능의 기능을 한 차원 높인 자동차로 드라이빙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모든 제어 맵과 전략을 운전석에서 버튼 하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카이엔은 오프로드 기능, 편의성, 스포티한 스타일 및 실용성을 가진 온로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며 연비가 뛰어납니다. 레이싱팀을 창단한 튜닝업체 레클리스입니다. 저희 레클리스는 2003년 처음에 한국에 진출하여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프레스티지 슈퍼카를 중심으로 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 국내에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자동차 발전에 공헌하고자 그리고 자동차 문화에 좀 더 기여하고자 레이스 팀을 창단하였고요. CJ 슈퍼레이스 그리고 GTM에 현재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시장에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외국 자동차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들의 고성능 기술과 다양한 컨셉, 그리고 아름다운 디자인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바로 오늘 만나본 차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임을 잊지 말고 2008 부산 국제 모터쇼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세계 시장에 우뚝 서길 기대해봅니다. 네, 다양하고 이색적인 자동차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이번에 국내에 최초로 소개된 차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총 66개의 모델이 전시됐는데 그 중에서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TDB8과 메르세데스벤츠 SL63 그리고 AMG 등 9개 모델이 이번 모터쇼를 통해 국내에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여느 차들보다도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들뿐만 아니라 부산 모터쇼에는 처음으로 참가한 벤틀리와 포르쉐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네, 모터쇼는 자동차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기존의 자동차와는 차별화된 차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무엇보다도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과 베스트셀링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디젤,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도 물론 볼 수 있었고요. 이 밖에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와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소구하는 최고급 세단부터 고성능차, 컨버터블, 스포츠카, SUV 등의 차들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름다운 디자인과 거기에 걸맞는 고성능까지 갖춘 수입차의 모습에 많은 관람객들이 반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차들을 선보였습니까? 이수희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네, 국산차도 다양한 차들을 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한 퍼포먼스를 준비해 신차와 콘셉트카 속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모습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부산 국제 모터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 국제 모터쇼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와 기술 동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관련 기술력과 제품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이기도 합니다. 2003년에 이어 2006년까지 2회 연속으로 관람객 100만 명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워가고 있는 부산 국제 모터쇼. 올해에는 어떤 국내 자동차들이 참가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2008 부산 국제 모터쇼는 자동차, 생활을 넘어 문화로라는 주제로 부산 백스코에서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1998년 SM5 출시 이후 10주년을 맞이한 르노 삼성 자동차는 이번 모터쇼에 웨이브 아트라는 주제로 참가했으며 전시관을 메인존과 라인업존, 테크놀로지존으로 구성해 QM5를 비롯한 총 9대의 차량을 전시했습니다. 장마리 위리띠제 사장은 10년 동안 사랑해준 고객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이번 모터쇼에서 삼성의 메인 차량으로 내세운 QM5는 르노그룹의 첫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으로 최첨단 디젤 기술을 탑재한 2.0 DCI 엔진을 장착한 삼성의 야심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이번 모터쇼의 전시 테마를 고객에게 세계 수준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글로벌 쌍용자동차로 설정했으며 최영탁 사장은 이번 부산 국제 모터쇼를 통해 쌍용자동차 기술력이 총망라된 체험&W, 디젤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등 진보된 기술을 선보이게 돼 자랑스럽다며 쌍용자동차 전시관을 찾는 고객분들께서는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쌍용자동차의 파워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그 체험&W를 처음에 출시하면서 가장 이제 고심했던 부분이 기존 체험&과 체험&W를 어떻게 그 차별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어떤 등급의 어떤 레벨의 차이보다는 그 유저의 이미지에 대한 차별화를 좀 두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H라고 하는 거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이 오너, 그러니까 운전을 주로 즐기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그 W라고 하는 거는 그 쇼프 드리븐,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 이제 운전 기사를 두고 운전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차량 컨셉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좌석에 굉장히 많은 편의 사양들이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가격대도 이렇게 차이가 좀 있지만은 그 직접 이제 차를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딱 봤을 때 아, 이 차는 내가 타면 괜찮겠다, 이 차는 내가 타도 괜찮겠다 이렇게 아,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실제 또 그렇게 아, 고객분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모터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온 태풍 레이싱팀의 뉴 카이런 레이싱카도 선보였습니다. 네, 뉴 카이런은 차종이 그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으면서도 그 잠재되어 있는 그 힘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기에 저희가 레이싱카로 개조를 해서 그 본래 카이런이라는 차량의 참된 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디자인 경영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기아 자동차의 도전적인 미래 비전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은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인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 총괄 부사장이 참석해 콘셉트카와 출시 예정인 신차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둔 AM을 세 가지 테마로 제작한 콘셉트카 소울과 준중형 4인승 쿠페 콘셉트카인 키, 그리고 완성차 16대 및 신기술 7종을 출품했습니다. 예, 소울 그 차종은 올 하반기에 출시될 차종인데 요거를 그 재미있는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서 모터쇼의 컨셉카로 제네바 모터쇼에 제시한 차종입니다. 소울 버너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느낌이 나게끔 스포츠 버전으로 만든 차고 그 소울 디바는 여성 취향에 맞게끔 컨셉을 잡고 만든 차입니다. 그리고 소울 서처는 아웃도어 버전으로 도심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즐길 만한 그런 분위기로 만든 차입니다. 새로운 컨셉카 스포츠카는 키라는 차종인데 07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이미 출품된 차입니다.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이 기아에 와서 기아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겠다라는 기아 디자인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 차로서 준중형 쿠페입니다. 그리고 키의 디자인 컨셉이 로체 개조차나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 나올 준중형 차에도 어느 정도 디자인 컨셉이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GM대우는 이번 모터쇼에서 제너럴 모터스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자동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프리미엄 SUV 윈스톤 맥스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윈스톤 맥스는 유로피언 스타일의 강인함과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도시 통근형 SUV들과 차별화된 주행 능력을 자랑합니다. 예, 윈스톤 맥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한국의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SUV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시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SUV들은 흔히들 뭐 짐도 많이 싣고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이제 단순한 자동차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다라면은 그 SUV에서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 그리고 달리는 재미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이제 개발이 된 차고요. 차량 전체적으로 보시겠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스타일들을 보실 수 있고요. 내 외관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고급감이 느껴지는 그런 재질들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양들을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과 그리고 프리미엄한 그런 내 외관의 스타일이 잘 결합이 된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대표하는 차량으로는 GM 최첨단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인 15레 에퀴녹스를 선보였습니다. This is a fuel cell vehicle, our Equinox, and we have just launched last year this vehicle to be fielded in the U.S. We're giving over 100 vehicles globally to customers so that they can drive the vehicle. The good thing about fuel cells is it is emission free. The only thing coming out of a fuel cell vehicle is water, so no CO2 emissions, no local emissions, and so that they can drive the vehicle. The good thing about fuel cells is it is emission free. The only thing coming out of a fuel cell vehicle is water, so no CO2 emissions, no local emissions, and it is highly efficient. 현대자동차는 이번 모터쇼에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는 신기원이라는 테마로 참가해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초인류 글로벌 기업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모터쇼를 통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정통 스포츠 쿠페, 제네시스 쿠페는 최고 출력이 215마력인 2.0 세타 TCI 엔진과 최대 출력 303마력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6.5초가 걸리는 3.8 람다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국내 시장에 출시될 제네시스 쿠페는 본격 후륜 구동 프리미엄 스포츠 쿠페로서 올 1월 출시된 제네시스 세단에 플랫폼을 변경 적용한 고성능 프리미엄 스포츠카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인 컨셉트카인 아이모드와 아이블루는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한 미래형 자동차입니다. 지금 보시는 컨셉카에는 그 패신저 시트가 후속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시트가 스위블링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공간에 최대한의 실내 공간을 배려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그 친환경 기술은 그 모든 그 차량의 유리를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의 플라스틱으로 대체하여서 차량 경량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연료를 아끼고 배기가스를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블루의 경우에는 엔진 자체가 연료전지 엔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바닥에 가장 그 무게 배분을 균등하게 배열함으로 인해서 차량의 안전적인 주행과 더불어 연료 소모를 최소화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료전지 미래 컨셉카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컨셉카들을 볼 수 있었던 2008 부산 국제 모터쇼. 눈 돌리는 곳마다 화려한 자동차들의 향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축제 분위기가 단지 행사로만 그치지 말고 앞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더 나은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국내 자동차 업계도 예전에 비해 디자인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아의 콘셉트카가 눈에 띄는데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그동안 디자인 경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 그 결실을 맺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모터쇼를 참관했던 관계자들은 기아의 콘셉트카는 세련되고 강인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느낌이라며 기존의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이 환골탈태했다고 호평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모터쇼 시작 전부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야심작인 제네시스 쿠페를 최초로 공개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보신 소감은 어땠습니까? 네, 예상처럼 많은 관람객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제네시스 쿠페는
이번 모터쇼의 컨셉인 친환경에 맞춰서 라임색으로 공개했습니다. 또 제네시스 쿠페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카인 아이블루와 아이모드도 선보였는데요. 이들 모두는 현대자동차의 특징인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했습니다. 네, 그 외에 기술적인 면에서 더 특별한 자동차는 없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GM 대우는 100주년 기념에 걸맞게 대우의 과거, 현재, 미래의 차량을 각각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윈스턴 맥스와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카를 전시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행사에 많은 부대 행사와 볼거리가 있었지만 역시 모터쇼의 주인공은 자동차인 만큼 결국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다양한 상용차와 완성차였습니다. 네, 흔한 기회가 아닌 만큼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반가운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준 이자연 기자, 이수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2008 부산 국제 모터쇼를 통해 많은 신차들이 선보였습니다. 덕분에 많은 자동차 마니아들은 그 차들을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런 소비 심리를 꿰뚫은 자동차 업계는 1호차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등은 일부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또는 차량 성격에 맞는 사람을 1호차 전달자로 선정합니다. 이에 반해 GM 대우, 쌍용차, 르노 삼성 등은 아직까지는 가장 먼저 계약한 일반인에게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1호차라고 해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홍보와 마케팅적 측면에서 약간의 할인은 있다고 합니다.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된 새로운 차들의 눈독을 들이고 계신 분들이라면 1호차의 주인공에 도전해보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신차가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2008 부산국제모터쇼에 참가한 넥서스가 전시한 차량이 아닌 모델은 1번 레인지로버 TDV8, 2번 GS460, 3번 ES350. 정답을 아시는 분은 www.motorinside.co.kr로 접속하신 후 모터인사이드 회원가입 경품 퀴즈로 응모하시면 되는데요. 매주 추첨을 통해 성산 오토랜드에서 제공하는 오토 브레이크 카콘, 지포트 21에서 제공하는 연료 첨가제 지포트 알파를 드립니다.